양반다리가 잘 안 돼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양반다리가 안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관절이 아니라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관절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발생하면서 관절 안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골반 쪽에 있는 비구와 허벅지뼈, 대퇴골, 골두가 이루어져서 관절을 이루는 고관절에서 고관절 관절 운동이 과도하게 생겨날 때 서로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연골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그리고 그로 인한 비구순 연골의 파열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골이 손상이 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관절이 부어오르면서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는 데 제한이 되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다 보면은 손상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절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의 영향으로도 양반다리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관절 바깥쪽에 있는 우리 골반 바깥쪽에 있는 중둔근이나 아니면은 그 IT밴드라고 하는 단단한 힘줄 사이에서 염증이 발생을 해도 양반다리를 과도하게 하려고 할 때 염증 부위가 눌리면서 심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는 간단하게 진료실에서 진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낼 수 있고요. 그 구분된 증상에 따라서 만약에 관절 바깥쪽에 힘줄의 영향이라 그러면은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보존적인 치료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이나 비구순 연골의 파열이 맞다 그러면은 관절 안쪽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MRI 검사, 특히 고해상도 MRI 검사를 찍어야만 정확하게 비구순 연골이 손상이 됐는지, 충돌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보존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주사치료, 프롤로 주사치료나 아니면은 약물치료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